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입니다. 브라보, 서보성입니다. 브라보 팀. 자, 오늘 3시 11분, 금요일에 3시 11분이 지나고 10분 뒤면 동시효과가 되고, 이제 잠깐 주식 생각을 좀 접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까지 제 영상 좀 보시면서 주식 생각 마지막으로 좀 하고, 주말에는 좀 쉬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댓글 한번 볼게요. 나백지님, 형님, 스위스 로슈에서도 인상 빠르게 진행되고, 나백진님 참제 좋아. 그쵸. 근데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백진님. 이제, 스위스 로슈가 보통 이제 유전자 질환,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거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기사가 나서, 앞으로 좀 관심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피플바이오는 똑같습니다. 피플바이오는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주식에 이런 게 있어요. 주식 수익 난 종목은 다시 쳐다보지 마라. 저는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 강구원님 감사합니다. 살고 있는 거, 아, 인천 사시는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네. 뭐 훌륭한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영상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어떻게 도움이 되시면 저는 만족하거든요. 근데 뭐제 영상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도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밑꼬리 달리면서 30일선, 20일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합니다만 이에서 실적으로 막 이렇게 터지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이 그때 급락했을 때 어떤 분들이 좀 말을 뭐라고 했냐면 아그 욕먹은 거 짜증난다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터질 게 엄청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왜 위험하냐면, 자, 제가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정말 쌌던 주가였죠. 근데 지금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이걸로 부자 된 분들도 있고, 뭐, 중간에 뭐 손절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셀트리온이 많이 어떤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왔었냐면, 이게 사기꾼이다. 그런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약바이오가 안 되고 잘 되고는 딱한끗 차이입니다. 어떻게 되면, 그니까 조금만 잘 되면 어마어마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데 안 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원래 뭐 사업이라는 게좀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나 심한 게 이쪽이거든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세계 굴지의 기업에 대한 셀트리온도 처음에는 작전주라는 오명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자,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를 세계 최초로 이제 생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좀 상황은 다릅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매출 구조가 언제 혁신적으로 좀 변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약 바이오는 사실 다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아마 아닌 경우도 있지만 뭐 제가 여러 종목들 하지만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흑자 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빠지죠. 근데 반대로 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호재 하나로 막 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다참 이게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반반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그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제약바이오를 잘 건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뭐 제약바이오를 매수하시는 분들을 나무라거나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을 다 들어보고 본인이 정확한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매수하는 게또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엑세스바이오도 한번 보시면 자, 엑세스바이오가 이때 엑세스바이오 진짜 매출이 터졌었어요. 근데 또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진단키트 쪽이다 보니까
지금 엑세스바이오 사실 매출액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오늘 정도면 좀 매수 타점이 될 만큼 좋은 자리긴 한데,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추가적인 상승폭 크게 나왔다가 또 내려갈 때는 또 한도 없이 내려가는 게 이쪽이라서, 어쨌든 실적은 나중에 또 반영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두시는 게 아무래도 정신 건강에도 좋고, 길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생각을 좀해 두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번에 휴마시스도 아마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나가줬을 겁니다. 뭐 랩지노믹스도 그럴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특수라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 피플바이오는 사실 뭐 앞에 업체들보다는 뭐 엑세스바이오나 이쪽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상승폭이 나오면 아마 굉장히 단단하게 그 매출액을 유지를 할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왜냐면 유행이라는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 같은 이제 질병은 우리 삶의 곳곳이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쉽게도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약에 매출액이 터질 경우에는 저는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부정적인 의미의 걷잡을 수 없이가 아니라 정말 뭐 대박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좀 유념해 두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약바이오라는 게 수출길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박람회 같은 데를 출품 나가가지고 제종뭐 약이라던가 이런 진단키트 같은 것 진단키트는 좀 다르긴 해요. 조금 빠릅니다. 근데 제약 같은 것들, 약 같은 것들은 GMP라는 게또 있거든요. 근데 GMP가 나라마다 좀 달라요. EU GMP가 있고 미국 GMP가 있고 일본 GMP가 있고 우리나라 GMP가 있어요. 이게 다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절차가 다 다릅니다. 여기에 이 GMP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실리게 되는데, 자, 오늘 만약에 우리가 둘이 만나가지고, 내가 약을 좋게 잘 만들었어요. 이 사람한테 팔게요. 나도 이거 그래 너무 사고 싶다. 하면 그때부터 1년 넘게 걸려요.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 공급 계약까지 나온다는 건 정말 그 회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나와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알고 모르고는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리 속에, 아, 제약바이오는 원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것보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있겠지만, 혹시 제약바이오 쪽에 좀 문외하시거나, 아니면, 아, 그냥 뭐, 제약바이오 쪽이 그렇게 많이 오른다며,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그냥 생각해 두시고, 자, 혹시라도 주식하시면서 좀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매매 결산 있거든요. 브라보 눌러 보시면 저희가 수익 나는 것들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192%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 뭐, 세 종목 정도 손절을 했거든요. 손절을, 당연히 손절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저희 사람이다 보니까.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편하게 상담하시고, 커피 가격 정도로 하루에 커피 한 잔씩들 마시잖아요. 그 가격으로 그냥 누릴 수 있어요. VIP를.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와 인연 좀 이어가 보실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더 해보시면 자, 홈페이지 뜹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매일매일 라이브 반짝반짝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0일 화요일이죠. 이거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김용재 소장님이 AP 투자연구소, 저기 무료 회원들을 위해서 무료로 종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렇게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이야기해 주시면서 주요 섹터들이나 주요 일정들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이나
전략을 짜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쭉 좀 더 내려보면, 자, 장 시작 5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장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신라섬유, 우진 이런 식으로 금일 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네요. 아우, 그리고 목표가 달성하고 주가 추가 급등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1차 목표 이후 추가 달성 중, 우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폭죽도 팡팡 터지고요. 이렇게 또 신라섬유 1분 차트 1차 목표가 신라섬유도 두 종목 모두 수익 내 줬다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니다. 여기 그 단타매매에 대한 팁까지 좀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게시판 통해서 실시간으로 단타매매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추가적인 뭐 상승폭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일정에 따라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와 종목까지 좀 받아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VIP 종목들 어떤 거 나올지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꼭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